무려 1,600억 원을 들여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 인양함이라던 통영함. 그런데 세월호 사고 당시에 장비 결함 때문에 해군이 아직 인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죠. 그 후로 이 불량 장비 그리고 너무 싼 장비를 비싼 돈으로 사고 이런 과정들이 드러나서 뭐 해군 출신 로비스트 그리고 또 현직 연관급 장교 등등이 구속까지 됐는데요. 오늘은 황기철 현 해군 참모총장도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네요. 자,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곧 세월호 때 유명해졌던 거 맞죠, 통영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수사까지 했죠? 네. 그래서 뭐가 밝혀졌죠?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통영함이 구조함인데, 예, 구조의 핵심적인 장비인 두 개의 장비, 하나는 음파 탐지기하고, 예, 또 하나는 무인 탐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이 두 가지의 핵심 장비가 성능에 미달해서 운용시험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 미달되는 성능의 제품을 조작을 해가지고, 예예, 비싼 가격에 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음파 탐지기가 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70년대식의 장비인데, 그래서 2억 원에 불과한 것을, 예, 41억 원에 구입하도록 했고, 그렇게 성능이 지금 요구하는 통영함 수준에 미달하는 것인데도, 예, 그 성능을 조작해서,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비싸게 사게 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누구누구가 어떤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까? 당시에 방위사업청의 해당 사업 팀장으로 있었던 오모 대령과 그 밑에서 일을 함께했던 최모 중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현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을 다 통괄하는 함정사업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함정사업본부장에 현 황기철 참모총장이 사업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예. 그리고 그 사업이 1,600억 원짜리 대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예, 그 사업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당연직으로서, 아, 함정사업본부장으로서 사업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마땅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냈습니까?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재직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문제의 장비들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2009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본부장으로 취임하고 한두 달 지난 바로 그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종 결재자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의 대상은 안 됐었습니까? 저는 감사원 감사의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로 황기철 총장이 현 총장으로서 감사원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예, 황기철 총장은 빠졌습니다. 예, 예. 그것이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도 있지만, 예,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예, 결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예, 또 최소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적 책임만큼은 면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예, 수사 의뢰선상에서 빠졌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점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일단 그 조사를 하긴 했는데 본인은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감사원은 받아들였다, 이런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감 자리에서 직접 그 황기철 참모총장한테 추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본인은 당시에 자세히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물론 뭐 행정적 책임은 있다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예.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당의 저 진성준 의원 말고 다른 저 누구죠? 저 안규백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죠. 예, 김광진 의원은 또 전 해군 참모총장인 정모 전 해군 참모총장 연루설도 얘기하던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업이 오래 함정 건조 사업은 한 10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 이 문제를 직접 사업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틀림없이 관계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예. 또 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예. 뭡니까 저 같은 동기였던 예, 예. 사람이 오봉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예. 무기업체의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 뭐 오봉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는 무기 중개업체겠군요. 예, 무기 중개업체입니다. 혹시 아까 말한 그 2억짜리 음파 탐지기 그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바로 그 회사에 있는 사람하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동기였다. 예, 예. 그런 의혹을 또 추가로 제기했다 이런 얘기로군요. 예, 예. 무기 중개업체의 주요 임원들은 전부 다 군 출신인가요? 대부분 그렇지요. 아. 대부분 전직 군 출신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설령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과 선이 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예, 예. 영입되고 그러죠. 예. 혹시 법적으로 군에서 예편한 후에 이런 업체에 취업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 없습니까? 예,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대령 이상의 장교들은 예. 본인이 퇴직하기까지 있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그런 사기업에는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그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 허가를 받으면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 취업 제한 규정이 있지만 그 취업 제한이 너무 소극적인 거죠. 네. 제한 기간도 2년으로 너무 짧고 그러니까 대령 이하면은 대령 이하는 그냥 취업되고 네, 대령 미만 대령 이상도 그냥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령 이상도 2년 지나면 취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게 뭐 회사나 육사 동기로 이렇게 얽히고 뭐 이런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죠. 뭐 선후배, 동기 또 군 부대 내에서의 선임과 후임 뭐 이런 관계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예. 선배가 부탁하고 동기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예. 군사 기밀들도 막 흘러나가기도 하고 예. 또 그것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기도 하고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번 국감에서는 유독 이런 그 우리 군 장비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잠수함이 잠수를 못한다는 등, 뭐 발칸포가 무용지물이라는 등, 이 군 무기의 부실이 계속 지적되잖아요. 네. 이런데도 다 그런 식의 이른바 군피아 뭐 이런 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라고 하는 것이 특수해서 일반인은 잘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군에서 어떤 무기를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군 출신이거나 또 군과 직접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육사 또 해사 공사 이런 선후배 관계 또 동기 관계를 이용해서 예. 그런 비밀 정보에 접근하고 또 그런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 네, 참여하는 특혜를 받는다든지 예. 또 비밀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성능이 미달하는 것을 서류평가를 통해서 또 서류 조작을 통해가지고 성능이 부합한다라고 예.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 납품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늘 그렇게 부실 장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우선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방위사업청을 만들 당시에 이것이 어차피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무기를 도입하는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목표였고 그런 예. 목표로 방위사업청 근무하는 인원의 70%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이것이 전혀 진척이 안 된 채 현재도 51%가 현역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때 방위사업청장에 경제관료 출신이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의 특수성,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무기 도입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군사기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식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군인 출신들에 의해서 저질러졌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당사청을 문민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취업 제한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소령 이상 연관급 장교에게는 모두 다 적용되도록 한다든지 예. 또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예.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거 지적만 하시지 말고 이런 걸 법으로 좀 만들어서 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준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